자, 첨삭을 한번 해볼까요? 뭐가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To watch TV is fun. 잘했죠? 괜찮아요. To give mouses라고 돼 있는데, said라고 돼 있는데, 요런 게 가끔 있죠. 마우스의 복수형은 하나는 마우스예요. One mouse인데, 근데 복수, 즉두개 이상부터는 mice예요.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마이스가 됩니다. 이런 애들이 또 뭐가 있죠? 차일드가 있죠. 원 차일드잖아요. 근데 두 개부터는 children이 돼요. 이런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. 복수해서 약간 틀려지는 애들. To clean room. 그럼 요거 한번, 요거 일단 한 개, 세 번씩 쓰세요. To clean room is hard. 그렇죠? 그럴 수도 있죠. 이거 뭐죠? His room. His 뭐죠? His 뭐라는 거예요, 이거 도대체? 이거 혹시 fun이라고 쓴 건가요, 여기다가? 아, it is fun이구나. It is fun to watch TV. 맞아요, 그럼. It is sad to give. 마이스가 되겠죠, 여기도.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요것도 세 번씩 써주세요. It is hard to clean room. 뭐 괜찮고요. 그다음에 I watch TV. I click a mouse. 글쎄요, 될수 있죠. I give, 여기도 마이스죠. I give mice가 되고, TV was watched by me 됩니다. Mouse was clicked by me 됩니다. 이것도 마이스가 되겠죠. 그리고 문장의 시작은 대문자로 할게요. word 잘 맞췄어요. 이거 이런 거 실수하지 말고 잘 해주면 좋습니다. 일단 대문자는 오늘은 안 건들 거예요. 근데 나중에 슬슬 이것도 짚어 나갑니다. Actor who is handsome, actress who is pretty. 개그맨이라고 했구나. 개그맨이 아마 영어 단어로 있을 거예요. 근데 잘 모르겠어요. 코미디언이라고 하겠습니다. 저는 코미디언. 코미디언 who is funny 이렇게 할게요. bag which is good, can which is hard, hotel which is so-so 다 돼요. 근데 이제 관사 부분을 조금 다루고 싶은 게 뭐냐면은 셀수 있으면 세주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코미디언이라고 할 거면은 a 코미디언이라고 해주는 게 좋고, bag도 마찬가지로 a bag이라고 하는 것도 좋고, a can이라고 해도 좋고 can이라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은 cans which 일보다는 그냥 a can이 낫겠네요. hotel which is so-so. 근데 이 관계대명사 쓰기 전에 앞에 붙이기 좋은 건 사실 전관사예요. 덜을 붙이기가 제일 좋긴 좋아요. 근데 이걸 다 틀렸다고 하지는 않겠어요. 괜찮습니다. 근데 나중에 슬슬 관사 부분도 잡아 나갑니다. 수고했습니다.